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플랜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의 재산을 어떤 걸 먼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고 어떤 텍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실 분들 한국의 자산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처분을 하고 오시는 거랑 오신 후에 처분을 하신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자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증권거래세, 인컴텍스랑 다른 세목이기 때문에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콜레터블에 대해서는 세율이 다른 일반 양도세보다 조금 높아요. 주택수 내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오바마세 부자세라고 해서 추가 또 세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 최은정 회계사님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최은정 회계사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11월 16일, 17일 세미나에 또 연사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과 다양한 세법적인 절세 방법들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인터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회계사님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최은정 회계사고요. 회계사 된지한 25년 되었는데, 시작은 미국에서 했지만, 뭐 이런저런 기회들로 한국에서도 하고 또 캐나다 가서, 캐나다에서도 업무를 했었던 기회가 있고요. 다시 미국에 와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 중에 캐나다에도 계셨고, 미국에도 계시고, 다시 또 한국에 갔다가, 또 다시 미국에 또 오시고,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고,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은데, 유학을 오신 건가요, 미국에 처음에? 아니,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 따라서 이민 왔었어요. 고3 2학기 때 갑자기 아버지가 이번 주말에 대사관 가서 인터뷰가 할 거다. 저희는 전혀 그때는 진행 상황을 몰랐었는데 제가 미국 간다는 거를 안 다음에 4주 있다가 비행기를 탔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날로그 시대에 이민을 왔었죠. 그때 어디로 오셨나요, 미국에? 플로리다에 갔었어요. 플로리다 마이애미 쪽에요. 대학 생활까지 마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다시 LA로 와서 네. LA에서 대학원 다니고 LA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캐나다를 또 가게 돼가지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거기서도 또 되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국제조세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크면서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애들 다 크고. 저희가 PWC 로고를 사용하는 회사에 LA, 서울, 밴쿠버 이세 군데 있었던 거고요. 총 기간으로 하면 한 1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국제조세 쪽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미국 세법이었고, 미국에서는 일반 택스를 하다가 한국에 가면서 국제조세팀에 조인을 하게 돼서, 네, 한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조세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제조세를 다룰 일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양국의 어떤 이슈들을 뭔가 해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국제조세가 어떤 의미고 주로 네.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택스 세법이라는 거는 각 국가별로 자기의 세법이 있거든요. 한국은 한국 세법, 미국은 미국 세법. 근데 거래를 보면은 양국 간의 거래가 많죠. 양국 간의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세 회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뭐 납세자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충분히 사전에 플랜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뭐 일할 때는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 상대였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주로 자문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하고 그런 업무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진출을 한다. 이런 경우도 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조지아 네.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회사들도 저희 회사에 가끔씩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 내가 미국에다가 자회사를 차릴 거냐, 네. 아니면은 독립적인 법인을 그냥 새로 하나 차릴 거냐. 이 크게 이두 가지가 좀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그 자회사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고요. 자회사라고 하는 거는 투자하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모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자회사를 한다는 거고요.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하면은 그 주주 관계를 뭐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점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국 법인의 브랜치를 미국에서 설립하는 방법도 있고, 뭐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택스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관리 체계라든지 적용되는 조항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기 전에 꼭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긴 합니다.
해서 미국으로 뭔가 진출을 하시거나 미국으로 뭐 이민을 가시거나 이제 미국으로 뭔가 다리를 연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번 세미나 때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회계사님이 좀 다루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들이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 오시기 전에 내가 아직까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납세자로서 미국의 납세 의무를 지기 전에 한국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고 어떤 tax implication이 있는지를 그 조목조목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 또는 본인이 이민을 안 하시더라도 자녀를 미국에 공부를 시키시고 자녀가 미국에 정착하기를 그런 기대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오셔서 들으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영주권이라든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생각하거나 이제 뭐 유학이든 뭐가 됐든 간에 미국으로 건너가실 분들이 한국의 보통 자산들을 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지분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한국의 어떤 자산을 형성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오시기 전에 처분을 하고 오시는 거랑 오신 후에 처분을 하시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자산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장 주식이죠.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그냥 증권 거래세를 내고 저희가 매도를 할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 거래세가 아니라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한쪽 국가에서 세금 내면 다른 쪽 국가에서 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뭐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고 해서 더블로 내지는 않게 이중과세가 되지 않게 되는데 증권 거래세랑 인컴 텍스랑은 완전 다른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가지고 계실지,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배경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 금방 처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시기 전에 처분하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입니다. 좀 여담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제 클라이언트는 아니었지만 에콰도르 분이신데 에콰도르에서 미국 영주권을 따고 이제 이주를 하신 분 이야기인데 영주권을 따고 너무 신나서 정착을 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던 그림을 그분이 이제 5만 불에 산 거를 300만 불에 파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그걸로 미국 정착 자금을 써야지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영주권 받고 오셔서 바로 파신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 전에 파셨다면 미국에다 세금을 안 내도 됐었는데 영주권 따고 오시고 파셔가지고 미국에서 고스란히 300만 불에 5만 불 취득가액을 뺀 거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미술품을 과세하는 거랑 미국에서 미술품 과세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미국이 이 콜레터블에 대해서는 세율이 다른 일반 양도차익보다 조금 높아요. 그리고 어느 주에 정착하시는지에 따라서 주 택수 내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뭐 오바마스의 부자세라고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약간 추가 또 세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자산 처분은 영주권 따시기 전에 했었으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게 한국에도 확실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미리 알아보시면 확실히 더 이렇게 도움 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국을 오기 전에 뭔가 이렇게 전략을 미리 좀 짜놓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네요. 미국은 상속 증여세가 기프트 택스라고 해서 공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영주권 취득만 하면 이 상속 증여 혜택을 누릴 수 있냐? 이거를 정말 질문 많이 하세요. 영주권 취득만 가지고 상속 증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양국의 과세관청이 다 눈을 부릅뜨고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거주자한테만 제공하는 공제 혜택을 누릴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양국에서 다볼수 있거든요. 어떻게 꼼수를 부려서 그냥 한번 공제를 받아봐야지라고 하셨다가는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한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자세히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해법 체계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민자분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 한국에서 소득 자체가 그러니까 급여나 뭐 이자 배당 뭐 이런 정도의 소득으로 단순화돼 있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고 나머지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개인이 개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고소득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은 소득이 얼마나 적건 많건 간에 개인이 직접 매년 세무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소득이 뭐 그렇게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또 이민원 첫 해는 조금 더 이제 또 신경 쓸게 많고 하다 보니까 첫 해라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혹시 한국 회계사를 찾으시고 싶으시면 좀 미리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미국 회계사들까지 다 오픈을 해놓은 상태면은 좀 막판에 가서 찾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뭐 항상 길은 있는데, 아, 난 그래도 한국 분이랑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찾으시면은 개인 업무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개인 업무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싶고, 또 한국 회계사한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한국과 비교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장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절세하실 수도 있고 이런 좀 팁을 주실 수가 있나요? 약간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들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기도 한데, 사실 미국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그 개념은 좀 버리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똘똘한 한 채라기보다도 또 양도 차익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관리라든지 아니면 렌트라든지 아니면 이후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에 또 되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나갈 때가 선거 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분이 워낙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세법을 너무나 잘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굉장히 좋은 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하기에도. 미국 세법상 부동산 투자를 되게 장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꼭 참고를 하시고, 한국적인 사고를 잠깐 접으신 다음에 오픈 마인드로 미국 부동산 마켓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오시려고 부동산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한국의 어떤 그 세법 시스템에 약간 진절머리가 나셔가지고 나 이제 한국에 부동산 투자 안 해. 이러고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영주권자도 아니고 세법상 뭐 미국 거주자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 LLC 오픈해서 미국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국 부동산이 막 한국 부동산처럼 갑자기 막 급격하게 막 오르고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걸로 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투자법이 미국에는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자산을 둘다 이제 좀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떤 절세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죠. 세금만 생각해서 저희가 자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경제적 상황을 기다렸다가 처분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세제도 꼭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금만큼 비싼 비용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영주권이나 이제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거주자일 때 어느 자산을 처분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서 한국에다 사셨다가 또 미국에도 사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 세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주자 요건이 어떤 건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요건을 맞추신 다음에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상황과 함께 세무를 같이 플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거주자 요건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그냥 뭐 183일 정도 그 거주하면 한국의 거주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거주자 요건이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 세법은 거주자를 판단을 한 다음에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183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소나 거소라는 개념이 들어오고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은 타이브레이커 룰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법률적인 거랑 다른 것들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그 룰을 사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시민권, 영주권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룸은 별로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각 국가마다의 거주자 요건을 양쪽에 내가 어느 쪽인지를 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거주자 룰이 한국 거주자냐 미국 거주자냐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한국은 한국 룰대로 보고 미국은 미국 룰대로 보고, 그다음에 조세 조약에 와서 타이브레이커라는 게 있지만 그것도 그냥 함부로 쓸 수는 없고,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뭐 해당이 안 되고, 뭐 이런 정도로 하시고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검토하시면 됩니다. 회계사님하고 상담하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제가 일을
아시아. 저만 해도 좀 약간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영주권자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 둘다 양쪽 거주자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의 발생하는 소득,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좀 절세 구조를 짤 거냐, 이런 것들이 제가 제 스스로도 갖고 있는 질문들이 좀 있고요. 아, 그래서, 대표님, 저랑 씻다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 오셔가지고 미국에 쭉 생활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미국에 왔거든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미국에서 이제 졸업하면서 그 이민자로서 또 겪었던 그런 생활들. 물론 그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재밌었고 즐거웠는데, 좀 개인적으로 회계사님은 어떤 이민 생활을 겪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또 미국에서 키우고 계시니까 이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고 계시는지, 이 미국의 어떤 현재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래전 일이긴 한데 진짜 아날로그 시대에 왔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왔었죠. 뭐 영주권을 저희가 받아서 오는데 그 시기,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신청한 사람이 알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플로리다라는 곳이 동양인의 인구가 굉장히 적은 곳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나이 19살에 왔기 때문에 언어장벽이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는 뭐 과연 영어를 할수 있을 것인가,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시간이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바뀌고 친구 바뀌고 운동이나 악기나 이런 것도 다 하던 데서 끊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여기 있는데 거기에 또 끼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교하거나 아니면 그런 불편함? 그런 데 포커스 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이거를 좀 누리자. 그런 측면으로 아이들하고 지금 적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큰아이는 대학교 4학년, 작은아이는 10학년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 나이대가 물론 초등학교 때도 있지만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좀 하면은 애들이 적응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팁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아이들이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여기 기회의 나라 맞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영어가 좀 불편한 친구도 있을 거고, 두렵거나 겁내지 말고 그냥 좀 당당하게 부딪히면서 좀 적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10학년인 둘째 아이는 이제 앞으로 입시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부모로서 좀 그런 거 어떻게 서포트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큰애 보내고 둘째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마음을 약간 좀 내려놨다고 해야 되나요? 둘째 때는 그렇게 아니 자기 행복하면 됐지 뭐야. 앞으로 이제 지금 한국에서 미국 오시려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많이 다녀봤잖아요. 뭐 한국, 캐나다, 미국 뭐 이렇게 또 다녀봤는데 사실은 인생에 여러 가지 챕터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고 또 뜻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싶은 거를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실 때 세금 문제는 좀 미리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더 자세한 얘기는 다 세미나 오시면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직접 신청하셔서 회계사님하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솔루션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준비해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